사진을 가지고 릴스 올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3장을 먼저 준비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릴스를 선택합니다. 시간을 먼저 정할게요. 저는 왼쪽에 15라고 되어 있는 15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표를 눌러주세요. 음표를 누르면 음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음악을 한번 골라볼게요. 네, 저는 이 음악을 선택할게요. 완료를 누르세요. 네, 음악을 선택했고요. 이제 사진을 3장 불러와 볼게요. 왼쪽에 아래쪽에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린 시절 찍었던 옛날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선택하고요. 그리고 사이즈 조절하실 거면 왼쪽에 크기 조절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항상 인스타그램에서는요. 상단에 보시면 이 바가 있죠? 이 핑크색 바가요. 사진이나 영상이 몇 개가 들어갔냐 아니면 스토리가 몇 개냐 그 개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추가를 해보시면 이 바가 오른쪽으로 더 와 있어요. 세 번째 왼쪽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또 눌러주세요. 이 유튜브 시루떡같이 생긴 이 유튜브 버튼 있죠? 이걸 선택할게요.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핑크색 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미지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내가 메시지를 넣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 A자 표시를 눌러서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구독 부탁드려요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결정하려면 A들 있죠?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영어는 폰트들이 좀 많이 다른데요. 한국어는 폰트는 많이 없어요. 상단에 A++ 버튼 있죠? 이걸 하시면 이 버튼 색깔이 바뀌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는 A 표시 있죠? 이거는 이 메시지를 팝업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필터를 누르시면요. 색깔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색깔로 하고요. 오른쪽 상단에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구독 부탁드려요 까지 썼습니다. 쓰고 나서 내가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스티커 표시 있죠?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스티커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러브를 쳐보세요. 러브를 치신 다음에 돋보기나 엔터를 누르시면요. 하단에 보시면요. 이 깊이라고 나오죠. 이게 움직이는 이모티콘이에요. 상단에만 보시고 재미없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또 눌러서 예를 들면 이 푹신한 하트 안에 고양이. 네, 이걸 올려볼게요. 최종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 놓으세요. 다운로드가 위에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 있죠.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제외하고 동영상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네,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다음 버튼을 또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피드 올리기가 됩니다. 여기 문구 입력에서요. 이렇게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피드에도 공유를 누르셔야만 피드에도 릴스가 올라가고요. 릴스 탭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 태그하기 원한다. 그러면 자, 이게 제 어린 시절 모습이니까 여기 사람 얼굴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사람을 태그하시고요. 상단에 체크 표시를 다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유하기를 눌러보세요. 자, 이제 릴스가 올라갔습니다. 확인되셨죠, 여러분? 쉬운 디지털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